이렇게 바로 쉽게? 어, 이렇게 쉽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쉽게 잡는다고요? 뭔가 이 아이가 요타. 네, 고달픈 수험생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 몰아 넣었어! 대사가 좀 이상하잖아! 어? 당신은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고 그 유괴된 아이를 지금 되찾으려고 가고 있는데 지금 남자아이한테 지금 몰아 넣었다는 얘기는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만해! 자, 단념해! 도망쳐 다니는 남자아이를 붙잡으세요! 대상에게 닿으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결정키를 누를 필요는 없대요. 뭐야! 뭐 저렇게 빨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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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이, 잠깐만! 남자애가! 남자애가 너무 빠르잖아요! 아이, 잠깐만요. 잡았다! 살려줘! 끌고 가지 말아줘! 어? 아니, 아무데로도 안 끌고 가. 어? 아저씨, 교단 사람 아니야? 역시, 착곡하고 있, 에, 착곡, 아니, 아니, 잡곡이 아니라,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저씨는 교단 사람이 아니야. 볼 일이 있어서 이카루기 마을로 가고 있는 것뿐이야. 정말? 진짜? 진짜? 그래, 정말이야. 그럼 왜 또 날 쫓아온 거야? 그건 뭐랄까, 그냥 그랬어. 어? 그냥? 아니,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이런 시간에 숲에서 어린애를 보면 누구든지 걱정하지 않아? 그랬구나. 난 또 내 옆에 있는 별풍선을 노리고 쫓아온 줄 알았지. 스콜피오님이 5개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어서오세요. 그래도 난 이 주변 길은 잘 아니까 괜찮아. 그렇구나. 맞다, 이거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어? 부족이잖아. 아저씨, 주워준 거야? 고마워. 천만 해. 그 대신 5천만 원을 줘. 좋아, 그럼 집까지 배웅해줄게. 밤에 숲은 위험하니까. 에? 어?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집에 갈래. 어, 같이 가자. 아, 합체. 이 친호는 나이가 몇 살일까? 9살이야? 저런 정말 철컹철컹한 나이네요. 철컹철컹. 어? 뭐야? 커다란 구멍. 너를 말이야. 어, 마스포의 머리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지? 그 교단 사람인 척하면서. 아니야, 만약에 파티원이 되지 못했다면 막 도망다니다가 저기 빠졌을 수도 있어. 이토씨한테 얘긴 들었어. 큰일을 당한 모양이구나. 진정될 때까지 여기에 있도록 해. 나는 이제부터 요타를 찾으러 갈 거지만 집에 있는 건 마음대로 써도 돼. 죄송해요, 이렇게 큰일이 났을 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곤란할 때는 피차 일반이니까. 그럼 다녀올게. 무슨 일이 있으면 청년단 사람한테 얘기해. 네, 고맙습니다. 뭔가 청년단 사람들이 교단 사람들 아니야? 이때를 노렸어. 사실 우린 청년단이 아니었지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었나? 뗄감이네요. 날로. 부지깽이? 금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 공부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겠지? 육아 관련 책이 이렇게나 많아. 이 책은 아주 최근 거잖아. 가시키와씨. 너 어디서 열쇠 못 봤어? 아이방 열쇠가 없어져 버렸거든. 왜 아이방 열쇠 들어가서 물건 뒤져보게? 너무하네. 어, 출입을 막고 있다. 말해 두겠는데 너도 그 두 명이랑 똑같이 의심스럽거든?
너무 멋대로 행동하진 말아줘. 헐, 어떻게 저렇게. 이토씨의 허가를 받을 때까진 외출할 수 없어요. 집 안에서 얌전히 있어주세요. 말도 안 돼. 그 집 뒤에 넓다. 문이 잠겨있네요. 이쪽 가볼까. 화장지. 애기한테 말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지? 우와, 여기 어둡다. 우와!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열쇠. 아이방 열쇠겠죠? 오케이, 얻었습니다. 어? 뭔가 있네요, 저기. 이거 볼까? 몰라. 그렇다면? 문을 열었다. 서랍장. 뭔가 남자아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니까 베란다 쪽에 뭔가 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2년 전에 달력이 있다. 잘 보니 7월 9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7월 9일? 기다려봐. 7월 9일? 뭔가 패스워드 한번 검색해보고 싶은. 0709.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수상하다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예,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지만 굉장히 수상하다고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금고에서 뭐가 있을까요? 서랍장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야. 어, 뭐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에? 에이토씨, 요타고는 찾으셨어요? 아니, 아직이요. 그런가요? 저기... 아, 너구나. 무슨 일이니? 그게... 숲속에서... 마스퍼... 아니, 고민형을 못 보셨나요? 고민형? 아니, 그런 보고는 안 들어왔는데. 그런가요? 숲속에서 떨어뜨려버린 거니? 네. 알았어. 고민형을 발견하면 주라고 청년단에 전해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토씨, 그 두 사람은요? 그 두 사람은 마을 사무소에 있어. 이제부터 얘기를 들으러 갈 참이지. 그런가요? 이토씨, 그 두 사람을 조심하세요. 믿어주시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은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수한 능력이라면? 미래는 사이코키네시스예요. 염동력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 근처에 무기가 될 만한 걸 두지 마세요. 분명 이용당해버릴 거예요. 사이코키네시스? 슈는 투명해지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손에 닿은 대상도 같이 투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모습이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말아주세요. 분명 바로 근처에 있을 거니까. 이토씨! 마키타군 무슨 일이야? 그게 그 미래인한 여자 나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이토씨를 부르래. 그래? 알았어. 금방 가지. 맞아. 이제 곧 여기에 이시카와 선생님이 오기로 했어.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할 것 같으니 이시카와 선생님이 오면 도와줘. 네! 네! 너! 아하, 뭔가 재밌어지기 시작했는데? 재밌다고? 아니 그 왜? 아까 그 이토라는 사람 순간이긴 해도 미렌을 몰아넣더니 꽤나 대단하다 싶어서. 내가 추궁당하는 게 그렇게나 재밌었구나. 뭐 그렇지. 미렌이 당황하는 모습은 좀처럼 못 보니까. 미안. 화났어? 아니, 좀 궁리하고 있었어. 궁리? 그래, 그 이토라는 사람 어떻게 은신처에 요타라는 애가 없었다는 걸 알았을까? 보통 조금은 조사해보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고 단언했었어. 그러고 보면 이상하네. 혹시 그 사람도 무슨 능력자라거나? 설마. 그런데 슌, 여기서 탈출할 방법, 뭔가 좋은 아이디어는 떠올랐어? 뭐 대충
일단 말해두겠는데 총알은 다 떨어졌어. 그리고 나이프도 없고. 나도 알아. 처음부터 그런 거에는 의지 안 했으니까. 애초에 미래는 무기에 너무 기댄다고. 이럴 때는 뒤탈이 없는 평화적인 해결이 제일이라니까. 뭐야 그게? 뭐 어쨌든 내 작전을 들어줘. 이토 씨를 데려왔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얘기해 주시죠. 이토 씨, 지금 당장 우리 풀어줘.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그런 짓을 할 수 있을리? 만약 풀어지지 않으면 납치 감금죄로 당신들을 신고할 거야. 무슨 소리냐? 우리 신고한다고? 애초에 납치 감금죄라니. 그 말 그대로 돌려주마. 너야말로 여자를 유괴했었잖아.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네. 우린 유괴 같은 건 안 했어. 뭐? 이제 와서 뭘? 그야. 그 애는 우리 동생인걸? 동생? 헛소리 하지 마. 그 애 너희한테 유괴당했다고 했었잖아.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아, 사실은 이런 얘기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네. 그러네. 이렇게 된 이상 이 사람들한테 전부 털어놓을 수밖에 없겠어. 실은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 안 했었는데 동생한테는 허언증이 있어. 허언증? 그래, 아버지를 잃은 걸 계기로 그 애 그래 아버지를 잃은 걸 계기로 그 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게 돼서. 당신도 그 애한테 뭔가 듣지 않았어? 우리가 초능력을 쓴다거나 말하는 곰인형이라거나? 미래는 사이코키네시스예요. 염동력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어요. 슈우는 투명해지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손에 닿은 대상도 같이 투명하게 할 수 있어요. 숲속에서 마스퍼, 아니요, 곰인형을 못 보셨나요? 혹시 마스퍼 인간은? 역시 당신들한테도 그런 헛소리를? 아, 미안해. 동생 대신 사과할게. 잠깐 이토씨, 설마 이 녀석들이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겠지? 못 믿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엉뚱한 얘기니까. 그래도 초능력이나 말하는 곰인형보다 우리 얘기가 훨씬 신빙성 있는 것 같진 않아? 이토씨, 어디로 가는 거야? 식은 죽 먹긴 해. 아! 드디어 제가 원하는 씬이 나왔습니다. 난 분명 저런 애들의 그 대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서랍장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어. 서랍장! 서랍장이 어딨지? 여기 말고. 여기에. 아이, 이건가? 썼어. 이건 신문기사? 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깜짝 놀랐어! 뭐야? 아니 뭐야 쟤? 아니 쟤 누구야? 에이, 이런 어두운 곳에서 조사하는 건가? 당신은? 나는 이시카와라고 하네. 요타군에게 만일 일이 생길 때를 위해서 여기서 대기하라고 해서 말이지. 그래서 자네가 소문의 유괴소녀로군. 유괴소녀? 빡빡이야. 에이, 과연 실로 흥미로군. 내 연구자원이 쏘시는구먼. 한 가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나? 뭐죠? 뭐 어려운 건 아니라네. 꼭 그 몸을 자르... 아니, 진짜 시켜줬으면 하네. 방금...
자른다고 하려고 했죠. 그런 말은 안 했다네. 나는 그저 진짜라고 싶은 것뿐일세. 믿어주게. 못 믿겠어요. 그런가? 유감이구만. 저기 이시카와 선생님은 이 마을의 의사신가요? 그렇다네. 그럼 이 신문기사에 쓰여있는 사고에 대한 걸 알고 계시죠?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이건 2년 전 사고 기사인가? 매우 가슴 아픈 사고였지. 그럼 여기에 쓰여있는 건 진짜군요? 그래 진짜지. 키시카와 요타는 2년 전에 죽었다네. 2년 전에 죽었다고? 말도 안 돼. 뭐야, 그러면 아빠 옆에 있는 애는 누구야?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지금 마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요타군은 대체 누구죠? 뭐야, 아무도 소명 안 해준 건가? 지금 행방불명된 요타군이라는 건 키시카와 씨가 기르고 있는 계란에 죽였잖아. 헐, 죽였잖아. 들깨 죽였잖아. 그 안경 쓴 여자애가. 걔? 왜 그러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이시카와 선생님, 2년 전의 사고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을래요? 흥미가 있는 건가? 네. 알겠네.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지. 단, 얘기엔 주는 대신에 자네 몸을 진찰시켜줬으면 하네. 알겠어요. 진찰해도 돼요? 좋아. 계약 성립일세. 헐, 계약 성립이라니. 그러면 요타군의 죽음에 관해 내가 아는 걸 얘기하지. 자네도 이미 알겠지만 이 마을 주민은 진리의 눈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어째서냐면 진리의 눈이 찾아오고 나서 숲이나 마을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지. 기묘한 차림을 한 일당이 마을을 제거신 양 걸어다니게 되거나 시설에 접근한 마을 사람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이 되어 돌아오거나, 그러고 보면 숲에서 다친 아이를 발견해서 마을에서 보호했더니 다음날 교단 일당이 찾아와서 억지로 데리고 돌아간 적도 있었지. 그런 일만 계속되니 마을 사람들의 교단을 향한 불신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간 거라네. 교단을 내쫓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것도 무리가 아니었지. 교단을 내쫓기 위한 운동? 그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게 키시카와 씨라니. 아, 순간 키시카와라고 했더니 이시카와 의사고 저 사람은 키시카와구나. 깜짝 놀랐네. 키시카와 씨는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서명활동이나 시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지. 그리고 그런 보람이 있어서 마침내 교단은 물러나게 되었다네. 그런데 물러나기 전날 숲으로 놀러갔던 요타군이 절벽에서 추락사고 말았지. 추락사? 그건 정말로 사고였을까요? 글쎄, 진실은 알 수 없지. 현장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어서 경찰은 사고로 처리한 모양이네만. 키시카와 씨는 그걸로 납득하셨나요? 납득 같은 건 안 하고 있다네. 그것보다 그 이전의 문제일세. 그 사고를 기점으로 키시카와 씨는 이상해져 버렸다네. 아, 그래서 그 이토 씨가 막... 그녀는 요타군이 죽은 것을 완고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요타는 숲에 있어 숲에 있다라며 매일같이 요타군을 찾으러 숲으로 외출하게 되었지. 마을 사람들이 말려도 그녀는 요타군을 찾는 걸 멈추지 않았다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숲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돌아왔어. 요타를 찾았다라며. 그 개는 키시카와 씨에게 있어서 요타군 그 자체일세.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 개를 요타군으로서 찾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건 키시카와 씨를 위한 게 못되지 않나요? 달리 방법이 없었네. 당시에 그녀는 정신 상태가 상당히 위태로웠으니 2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대강 얘기했다니. 이 외에 뭔가 알고 싶은 건 있나? 아니요, 딱히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구먼. 그럼 슬슬 괜찮나? 네? 자르게 해준다고 약속했을 텐데. 진짜 아니에요? 나도 안다네. 자,
저 침대에 누게나. 잠깐! 뭐 하는 거야! 치! 2층으로 가고 나서 좀처럼 안 내려온다 싶더니 또 희생자를 낼 셈이에요? 희생자라니 터무니없다네. 나는 그저 이 애를 진찰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세. 그럼 그 손에 들고 있는 맷은 뭐죠? 아이, 저 소심한 손 봐봐. 오른쪽에 오른쪽에 손 이렇게 가린 거 봐. 너무 귀여워. 이건 그게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너 이제 일어나도 돼. 그럴 수가. 제발 나한테 진찰시켜주게나. 에? 저기 이시카와 선생님. 뭔가 자르게 해줄 건가? 아니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조금 의문스러워졌는데요. 이시카와 선생님은 수의사셨나요? 아니 아니, 나는 수의사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네. 하지만 요타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거 말인가. 이 마을에 수의사는 없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찰하고 있지. 뭐 인간이나 개나 똑같다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네.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헐, 넌 1층에서 대기하고 있어. 싫어. 와, 역시나! 역시나 제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 근데 나가고 싶다고? 안 가죠. 저기, 에? 청년단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탁이 뭔데? 실은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그거 정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저기, 그건... 못했어. 믿자야 본전이니 가볼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줘. 아, 둘만 나왔잖아. 그러면 또! 자르게 해줄 건가? 이렇게 나오잖아. 아, 어디 보자. 나도 1층으로 돌아갈까? 마요, 진찰은 다음에 이어서 합세. 아, 그 강아지 얘기 그랬나보다. 어라? 나 저 사람한테 이름 말했던가? 어? 그랬네? 얘기한 적 없어. 그래서 2년 전으로 되어 있었던 거. 어, 뭐야?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잃어버렸다는 이 고민양에 관한 거야. 가능하면 특징을 가르쳐주지 않을래? 특징? 마스퍼는 매우 못생긴 곰인형이에요. 날카로운 이빨과 쥐같은 커다란 귀를 가졌고 곰 주제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하지만 그 넥타이는 참의 배꼽을 감추려는 거고 본인은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다 알아요. 그것만 들으면 마치 괴물 같잖아. 성격은 건방지고 입이 매우 험하고 그리고 식욕이 엄청나서 식비가 만만치 않아요.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이고 좋아하는 초밥 재료는 참치 대뱃살. 사치스러운 녀석이에요. 보통은 연어 아니냐고 태클 걸고 싶어져요. 성격, 입이 험하다, 식욕. 그래도 항상 제 곁에 있어주고 제가 곤란해하면 도와줘요. 전 항상 마스퍼한테 도움받기만 했거든요. 엄마를 잊고 낙담하고 있는 절 기운 차리게 해준 건 마스퍼예요. 오늘도 저택에서 여러 가지 도움받았어요. 마스퍼는 제 소중한 친구예요. 마스퍼가 없으면 전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찾아야 돼요. 있잖아, 이토씨. 아까부터 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치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시카와씨, 이제 그만두시지 않을래요? 요타고는 이미... 에이터씨, 걱정하지 마세요. 요타는 숲에 놀러 간 것뿐이에요. 저
그 애를 마중하러 갔다 올게요. 그 애 노래에 열중하면 밤중까지 안 돌아오니까. 여타, 내 여타, 이제 어디에도 가면 안 돼. 키시카와 씨, 그 강아지는 요타, 이토 씨한테 인사하려. 예, 요타. 죄송해요. 애 낯을 가려서. 키시카와 씨, 당신. 자,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지. 오늘은 요타가 좋아하는 스티야. 그래, 아버지를 잃은 걸. 그래, 아버지를 잃은 걸 계기로 그 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게 돼서. 당신도 그 애한테 뭔가 듣지 않았어? 우리가 초능력을 쓴다거나 말하는 고민형이라거나. 마키타군, 저희를 마을 사무소까지 데려가. 어, 그래도 무슨 뜻이죠? 널 미래년과 슈은군에게 넘길 거야. 네? 어째서 저, 그 두 사람은 범죄자라고요? 자기 가족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가족? 대체 무슨 얘기를? 전부 미렌양이랑 슈은군에게 들었어. 네가 두 사람의 동생이고 허언증이 있다는 것도. 네? 너희 가족 문제에 우리가 더 이상 끼어들 순 없지. 아버지를 잃고 충격받은 건 이해해. 하지만 그건 네 남매인 그 두 사람도 똑같아. 아버지를 잃고 충격받다니. 뭐예요 그게? 저희 아빠는 그 두 사람한테 살해당했다고요? 적당히 좀 해! 말하는 고민형도 초능력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제 좀 눈을 떠! 야, 저 도마드요! 아, 벌써!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